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볼 때마다 인사를 하면 우우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 취미에 걸린 거야. 소주랑 맥주를 뭘로 바꿨냐면 열정. 거짓말하지 마!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화음 넣지 마요. 얼마 전 남친과 100일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렌터카를 찾아 출발하면서 남친이 노래는 자기가 블루투스 연결해서 틀어줘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음악 취향이 잡식이고 숨어서 듣는 명곡을 좋아해서 나르샤 삐리빠빠, 김연자 아모르 파티, 컨트롤 비트 등 남친이 보는 제 이미지와 좀 다른 취향이거든요. 급하게 음원 사이트에서 랭킹 높은 발라드를 틀었는데 요즘 힘들어? 이런 노래 좋아하네? 하더라고요. 아닌데 남친과의 드라이브나 남친 갑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틀 수 있는 있어 보이는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있어 보이는 음악. 다들 그런 상황 있지 않아요? 막 파티하면은 막 누구 전화 틀어봐 하면은 막 갑자기 다른 이상한 노래 나오고. 아, 곤란할 진짜 이거 나 원래 이거 안 들어 막.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삐리빠빠가 왜 숨어서 왜 숨어서 들어? 아모르 파티 완전 명곡이야. 그러니까 진짜 난리나. 가사 엄청 딥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모르 파티. 아 연애 대상에서 불렀었는데 SBS. 노래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줬어. 우리 SBS 사장님 이름 뭐지? 우리도 펭수처럼 막 부르자. 박정훈 사장님. 난 안 했어. 잘 지내시죠? 내 친구 중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또 막 평론가들이 사랑하는 노래들만 항상 듣는 것을 어필하는 친구 차에 탔는데 블루투스가 연결돼서 음악이 재생되잖아.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차롭게 딱 그 부분이. 그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음악 따로고 듣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음악 따로 있는 거냐고. 뭐 액세서리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지. 발라드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저 발라드 킬러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궁 OST 있어요. 리메이크 하셨잖아. 아 진짜? 네. 어 나 좋아해. 나 가사 썼어. 진짜? 나 좋아해 좋아해. 알바 원래 하려던 얘기 해봐. 이 노래만 들으면 첫사랑을 하는 약간 그 따뜻한 봄날의 기억이 막 설레는 그런.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요?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듣고 있는 게. 기리보이 노래 중에 예술이란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난 너의 크러쉬, 난 너의 그레이, 난 너의 딘딘, 난 너의 딘 이렇게 나와요. 딘을 두 번 부른 건 아니야? 아니. 아니 말을 더듬은 거 아닐까? 딘딘딘. 내가 기리보이한테 물어봤어요. 나를. 얘가 내 이름 가사 써줬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쿨하게 넘어가잖아 다른 사람들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막 계속 듣는데 혼자 있을 때만 좀 듣고 자존감 떨어질 때 들어요. 근데 본인 노래 듣는다고 되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 제 친구들 되게 엄청 놀리거든요. 아 네 노래 들어 이러면서? 너 네 노래 듣고 다녀? 제일 부끄러운 노래가 뭐예요? 제 두 번째 싱글인데 우우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우 네. Oh pretty baby 취한 것 같아. 좋은 노래인데. 좋은데 왜? 좋은데? 이유가 뭐야? 왜? 원래 춤을 못 추는데 처음으로 춤까지 춰봤거든요. 친구들이 특히 아이돌 친구들이 엄청 놀렸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인사를 하면 우우우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되게 막 식은땀 나고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래서 공연에서도 안 해요. 나도 그런 거 있어. 제 인생엔 약간 금지곡인데 들이부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이부어? 강남 스타일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했어. 어 팩이 있어. 소주 들이부어, 맥주 들이부어 막 이런 거야. 너무 민망한 게 이걸로 음악 방송을 했어요. 취미에 걸린 거야. 그거를 SBS에서 걸렸어. 소주랑 맥주를 뭘로 바꿨냐면 열정. 아 거짓말하지 마. 정열인가 열정인가. 아 거짓말하지 마. 차라리, 아 진짜로. 차라리 생수 탄산수를 바꾸지. 그리고 음악 방송인데 열정 드리포. 뭐 날 타오르는 젊음으로 막 이래 막. 아이돌 애들이 다 보잖아 대기실에서. 야 그건 진짜 수치풀이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것도 배제하는 것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데 너무 갑자기 가쁜 바이브레이션 미친 듯이 넣으면서 처음부터 아, 존재는 내겐 없었어. 음악
크크크 혼자서 부르거나 이러면 되는데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그게 차 안에서 아. 부르잖아? 어. 너무 좋아. 차 안에서 부르면 이 공간감이 오.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울려대.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이런 울려.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와, 그 화음 왜 넣어요? 뚫려. 화음 넣지 마요. 넣어줘야 돼. 아,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게 방금 다 나왔어. 우리 진짜 트랙리스트를 좀 만들어보자. 1번 트랙으로는 좀 가볍게 가야 되지 않나, 1번은? 에릭이 우리 손님인데 전화 있습니다. 제 데뷔곡이 천국의 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밝고 발랄한 노래인데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그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천국의 문. 이번은 드라이브 할 때는 아무래도 딘딘의 드라이브. 어? 김현철의 드라이브가 아니면 딘딘의, 아니, 딘딘의 드라이브. 나 드라이브 검색하는데 밑에 같이 딸려와가지고 잘못 눌러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좋더라. 사실 여름 안에서를 노리고 만든 노래인데 항상 뭐 노리긴 노... 항상 듀스에 이러면 계획대로 되지 않았구나. 노리면 안 돼요. 그러면 3번 김현철 드라이브로 갑시다. 어? 괜찮다. 왜냐면 얘기거리가 돼. 김현철 앞에 나오는 게 좋겠죠? 딘딘이 괜히 그럼 이 드라이브가 더 좋네 하면서 갑자기 비교를 하면 어떡하죠? 아니 내가 앞에 나오는 게 나아요. 깔아줘야 돼, 깔아줘야 돼, 깔아줘야 돼. 이쯤에서 약간 미디움 템포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있어 보이고 싶은 목적에 조빔 노래들 있잖아. 보사노바의 아버지. 아, 아는 척도 한번 해주고. 근데 또 음악도 또 듣기 되게 쉬워. 웨이브라는 곡을 추천할게요, 나는. 그다음에 뭐가 나오나? 그러면서 우리 포뇨, 데이 앤 데이라고. 그 요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노래예요. 해와 달, 너와 나, 우리 둘 사이 안아줘 밤새도록. 세훈이가 불렀을 때 되게 상큼하고 그랬는데 오빠 보고 되게 야하다. 약간 셔츠도 오늘 많이 풀어가지고. 맞아. 두 분이서 데이트할 들으면 최근에 알게 된 가수가 있는데 게빈 제임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라라랜드, City of Stars 아시죠? 그거를 편곡해서 불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막 저만 아는 것 같고 막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막 되게 음악을 깊이 아는 척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리고 이거 Day and Day랑 조금 약간 느낌이 10번쯤에 타임테이블도 맞춰줬으면 좋겠어. 이때쯤에는 이제 집에 데려다 줄 시간쯤이었으면 좋겠어. 여기에서 사랑하오. 왜냐면 이게 내가 아는 사랑의 가사 중에 가장 군더더기가 없고 깊어. 차분해지면서 말이 없어지고 서로 하다가 뭐야 응? 이렇게 해서 트랙리스트가 완성이 됐네요. 완성이 됐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 그러게. All I ever needed. Getting to be closer. This little window of time won't pass me by. Baby, I can see it. Is it real or am I dreaming? My heart is beating faster and even faster. You're headed straight to me.